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.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ml당 0.15mg 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과다 섭취 시에 강한 중독성과 함께 불안감과 불면증, 그리고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의 제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해 올해부터 학교 매점에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. 저희는 교육청이니까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.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시교육청은 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판매 금지를 알리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했습니다.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. 민드티비 뉴스 변혜영입니다.